반도체 관련주를 꼽아 주셨네요. 앞서서 저희가 비슷하게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네네. 어떤 네네네. 측면으로 또 보실까요? 네, 뭐, 지금 모든 종목들이요.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이 섹터가 뭐 앞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런 막연한 얘기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지원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징후가 보이느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가가 올라와 있죠. 지난번 우리 코너에서 뭐 테마주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그죠 좀 예, 의아스럽게도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그것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반도체 쪽좀 스토리 개념을 보면은, 첫 번째,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목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3나노 파운드리 공개 예정이라고 기존에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 돌아오는 25일입니다. 오늘 며칠이냐면 7월 22일이거든요. 25일날 3나노급, 그리고 파운드리 공정으로 양산한 첫 제품 출하식을 개최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 이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논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반도체 정책 기대감, 그리고 또 해당 정물량을 또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주가도 많이 빠졌어. 정책적인 법안이 마련이 돼.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또 새로운 제품을, 최초 제품을 공개한다고 해. 그런 관심 가져야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외국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이 뭐 사겠습니까? 당연히 시가 상위 종목 중에서 반도체주를 안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을 안볼 수가 없다. 사실 반도체주 하면은 리포트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좀 반대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서 네,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했었잖아요. 네, 저평가 메리트로 일단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 저평가 메리트로 가지고 한번 사고, 지금 이미 또 주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다들 별로 기대 안 하잖아요. 기대 안할때 주가 가벼워요. 예, 기대 안할 때. 기대 안 너도 할 때. 기대하고, 나도 기대하고, 우리 모두 기대하면은 주가가 수급이 엄청나게 뭉쳐가지고 못 가요. 지금 긴가민가 할때 보면은 좀 탄력적으로 갈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흐름을 좀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자, 삼성전자 흐름을 좀 세게 좀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만 9천 원 위로 주가가 안착이 되면은 에너지가 상방으로 움직입니다. 6만 4천 원까지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네. 지금 6만 1,400원이에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가격적인 논리로 봤을 때 에너지가 상방입니다. 오늘 눌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지금 현재 10만 500원이잖아요. 95,148원, 95,200원만 안 깨지면 돼요. 요것만 안 깨지면은 다시 위로 치고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 가격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좀 작은 거 하나 또 많이 빠지는 거 한번 볼게요. 원익 IPS 흐름 볼게요. 원익 IPS도 밑에서 이제는 나 가도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세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낙폭 과대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주목하는 컨셉이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폭 과대 쪽으로 반도체주 중에서도 그렇게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흐름들 한세 가지 종목 짚어보셨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쪽을 보세요? 기존에 이미 이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예. 됐고, 원익 IPS. 아, 원익 IPS. IPS. 자, 원익 IPS 먼저 차트 흐름 좀 볼까요? 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 차트 좋아하시잖아요.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그죠? 주봉상으로 중기적으로 보면 아직 흐름을 잡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전저점에 이르러 있는 상태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정배열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짧은 시각으로 봤을 때에 정배열 느낌이 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 좀 이렇게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차트 관점에서 보면은 상승 초입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적인 요소에서는 외국인은 X, 기관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에 주목하시면서 원익 IPS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 원익 IPS가 지금 재무적 상태로 봤을 때는 한 46% 정도 이렇게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목표가는 대략 그저 뭐 3개월 평균은 5만 500원인데, 그 대비해서는 5만 7천 원, 57% 정도 상방률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업사이드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악재가 이제 반영이 된 주가가
메리트가 있고 저가 매수기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31,550원이니까 5만 50원까지 보기 좀 그렇고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은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타당한 정고점 부분까지의 목표가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1,500원이니까 하방만 좀 짧게 잡을게요. 29,000원 잡고 29,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다시 매도 손절했다가 다시 한번 대응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그저 트레이딩 전략이든 보유하는 전략이든 진행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뭐 악재가 반영되는 주가다,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관들의 수급이요,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행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0.9%대 낙폭이네요. 31,55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익 IPS 목표가 4만 원, 손절라인 29,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